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경기 100개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행 안 하십니까? 자,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 형. 다음 주. 예, 돌아온 주가 명절인데. 야, 큰일 났다. 이 제사 고기가 없어서. 고성군이 우럭이 안 나와. 네. 오늘 어종은 우럭이 아닙니다. 우럭보다 훨씬 위죠. 네, 원래 옛날에 이고기 들어갔는데 네. 요새는 귀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맛있다. 생선 중에 귀족. 저 밑에서는 조기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예, 조기급으로 굉장히 고급 어종. 저희가 임원항에 내려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예예예. 작년에 저희가 임원항 와서 두 마리 잡았다. 네가 두 마리 잡았지. 예. 그래서 방송을 못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다나카를 쓰는지 알아요? 형네 또 선배님 배 아. 네. 오늘 또 특별하게 그렇지. 배 이름이 해병호라면서요. 어, 쉽지 네. 않은데 네. 네. 전 모두 할 것 같아요. 아, 기합 잡더라고. 자, 캥그로운드 임원항에서 해병호 타고 같이 가시죠. 고고 고. 아, 이 최고급 고기를 잡는단 말이야. 가능하겠나? 자, 여러분, 임원항인데 임원항. 오늘 저희가 탈 배는 해병호, 해병대, 해병호. 왜 해병호인지 아시겠죠? 선장님이 해병대를 나왔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맞겠죠? 맞겠죠? 자, 현재 시간 6시 30분. 잠시 후 동이 틀면은 출항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도 밀어주는 리얼갱. 네, 많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캥그룹은 해병호 선장님, 김나무 선장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척시 낚시협회 회장도 하고 또 지금 여기 임원항, 우리 장우항 삼척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예. 우리 낚시객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예. 삼척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예예. 오늘도 한번 파이팅을 했고 한번 좀 멋있는 그림 만들어 보시죠. 한번. 선생님, 그 해병호가 왜 이름이 해병호인가요? 해병 출신이기 때문에. 아, 네. 이거 비밀인데. 이거. 아, 그렇구나. 부사님. 네, 해병대. 필승. 해병호기 때문에 자, 순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명조끼는 우리가 승선부터 하선할 때까지는 꼭 입고 계시고. 자, 카드 채비의 장점 뭡니까? 여러 마리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이야. 근데 단점은. 단점이 더 많아요. 99%가 단점입니다. 얹을 수 있다. 바늘이 많고 엉키고 열기 낚시 자체가 시간 싸움입니다. 다른 분은 포인트에 들어가서 고기 물고 있는데 예예. 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낚시 해병호 선장님께서 채비 설명, 카드 채비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채비는 6단에서 8단까지가 있어요. 바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핀데 이렇게 간장에 절여놨다 하더라고요. 바늘이 이렇게 평탕 작업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털어주니까 지부 역할도 되겠죠. 아, 예. 유속이 좀 느릴 때는 그냥 이렇게 민바늘 쓰시는 게 좋고 예, 예. 유속이 빠를 때는 몸이나 생맥기나 이런 거 좀 걸어주시면 그래도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 생맥기는 개지렁이가 낫겠습니까? 아니요, 오징어 오히려 조과가 좋더라고요. 아, 오징어가요? 예, 종돌은 저희가 120호입니다. 항상 이게 로드와 채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돼요. 팔을 벌리고 로드가 내려오고 네, 예, 이렇게 벌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봉돌을 끼고요? 예, 봉돌 끼고 예, 예. 그 다음 이제 카드 채비에 걸어주는 겁니다. 원줄에 연결을 네, 하고 예, 네, 그래서 딱 잡아주고 자 보세요. 아우씨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7층에 물으시면 돼요. 일일이 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방법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리액션 좋았습니다. 선배님의 네. 그 채비 설명 어땠습니까? 아, 못 봤습니다. 영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 해병호의 순검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 저희는 낚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사장님 혹시 그 기수가 저는 693기 아니 형 911 하늘이라고 911 자, 그러면 임원항에서 출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까지는 대략 한 30분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아, 다른 배들이랑 싹 다 동시에 출항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구 여러분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수심 70m고요. 바닥을 치고 약간만 감아서 올려주고요. 자, 고폐질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약간의 고폐질도 하지 말아요? 네, 배 자체가 설렁설렁 외부 처리입니다. 아, 이분은 우리 제사 지내겠나 이래가지고? 제사잖아. 네, 제사 지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 나 왔다. 왔어. 저는 일단은 입실이 오는 것 같고요. 이 보수님 낚싯대로 저쪽으로 간 거 왜 그러나? 느낌이 저까지 갔지? 저쪽으로 줄타기. 저
저쪽 분께 일본 것 같은데? 내가 끌고 간 것 같은데? 해병호에서 백마부대에 나온 제가 첫 번째로 잡느냐? 한번 일단은 줄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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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한번 있나? 오, 여기다! 아, 제가... 우와, 두 마리! 우와! 끝났다, 우리 끝났다. 자, 이제 오! 사이즈 봐, 오! 사이즈! 우와, 사이즈! 제사 진행했다. 오! 장남이들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와! 와,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요게 오늘의 5종! 제사고기 황열기, 정확한 명칭은 노랑볼라기, 동해안에서는 황열기랍니다. 보통 제주에서는 옥돔, 밑에 지방에서는 조기, 동해안에서는 황열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비고기고 귀한 고기 오늘의 어종. 와, 제가 사이즈가 와 30이 넘을 것 같아요. 30 정도, 30이 되는. 와, 뒤쪽에서도 터졌습니다. 뒤쪽에서도 터졌어요. 와, 이게 눈이 왜 이러지? 수압 눈이 이렇게 나와도 되나? 원래 티나 이게 압력 때문에 자, 그럼 옆에 조사님도 한수 걸었습니다. 조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사이즈 좋죠, 사이즈. 옆 조사님도 제사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모드님 제사 지내려면 빨리 잡아요. 온 것 같아. 자, 그럼 또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모드님 지금 가물해. 자, 이모드님 지금 부활하시면 뭐? 괜찮아, 내가 줄게, 빌려줄게, 형. 아이, 다 먹지 마시고. 다른 걸 불렀어. 왜? 아이, 이제 낫겠지. 벌써 포기야? 아이, 씨가 티셔츠 안 했는데. 낚싯대 물에 담그지 마. 욕스러워. 아이, 아, 이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땡기는데 어떡하나? 치질 않는데 뭘 쳐. 너.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니가 하라 해야지, 나한테 물으면 되니.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딱 지났죠. 오, 코. 괜찮아요? 와, 눈깔 나왔나? 어. 너무 빨리 당겨야지. 천천히 당겨. 알았어. 와. 봐, 기구나. 낚시 때려. 무슨님 잡았나? 아니야. 야, 지금 무슨 일이야? 이 감독님은 무엇이나? 밑에 걸려서 받아. 거물인다고. 자, 그럼 요게 아무래도 고기가 지나갈 때 먹어줘야 되는 낚시라서 잘못하면은 못 잡고 집에 가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가 잡아줘. 한 마리 먹는데. 엉켰지? 줄 탄 것 같은데 또? 줄 탔잖아. 에? 줄 탔잖아. 와, 이렇게 감이 없어서 뭔. 자,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잡아봐요. 잡아. 어떻게 이렇게 뽑는 것을 뿌리? 돌던다. 오, 살 좋대. 한 바퀴. 됐어. 반. 가만히 있어, 니는. 자, 과연 이번에는 사이즈가 얼마나 할지. 오늘의 목표는 한 번에 5마리를 걸 수 있을지. 5마리를 한번 목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최고급 어종이란 거. 와. 힘봐. 왔다. 난 10개밖에 없어. 와. 나 이제 한 마리 잡을 것 같아. 나 3마리 잡을 때까지 안 올 것 같아. 한 번 4마리 잡던가. 아, 잡혔어, 지금 됐고. 와. 황우럭만 해. 이보드님, 요게 황우럭이랑은 다른 거죠? 예. 자. 떨어져. 와, 집착해, 좀. 이보드님, 집착해요. 아니, 반대 살짝 걸렸어. 와, 저, 오, 이보드님, 첫 고기. 오늘 첫 수. 첫 수했습니다, 첫 수. 첫수 와. 못 뻔했다 진짜. 약간 그런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럼 북쪽 포인트로 옮겼고요. 이보수님이 황열기. 3마리? 3마리다. 와, 사이 좋다요. 눈가리만 큰가? 황룡이다, 눈가리 맞다. 눈이 니 닮았지, 눈에 티나온 거는? 아, 눈을 왜 이렇게 빼놔, 이거. 이러고 조상님이 싫어하는데. 바닥 찍자마자 바로 올라탔습니다. 이분이랑 탈 것 같은데, 일단 고기는 있어요. 고기는 있지만. 자, 황열기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대구는 금어기이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오! 금을 잡고 그런 것 같은데? 아, 금이다야.
대구가 순식간에 올라탔습니다. 아, 대구는 금어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놔줘야 됩니다. 내 것도 날렸다니. 안으로는 안 올라와요. 대구 맛있다, 대구가. 야, 다 대구 맛이야, 지금. 갑자기 그럼 자꾸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렁김. 주렁김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 이게 너무 힘들게 됐다. 택행구름 뒤쪽 조사님께서 한 마리 걸었는데, 오, 이게 뭐, 여기가 맞아요? 그러고 올라가요, 사장님. 로또 많이 당첨해준다고. 택행구름은 그냥 잡힌다. 여기가 다섯 마리가, 그런데 두 마리가 떨어져서 이 바닷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를 지금 다시 주스러 가고 있습니다. 조사님,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다 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대구는 일단은 방생을 해주시고요. 네. 예. 야, 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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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와, 와. 오케이. 아니, 한 마리 더 도망갔네. 총 여섯 마리가 올랐다는 얘기요? 네. 와. 조사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뭐 그냥 확 물었다, 그냥. 아, 손맛이 어떻든가요? 멋져. 저기 그러면 입질이 오면 낚싯대가 달달달달 떨린다. 안막이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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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고 나, 2번 조사님, 2번 조사님, 2번. 자, 2번에 3번, 3번에 4번. 자, 4번에 5번, 5번 아깝습니다. 5번 아직 안 왔고요. 자, 그럼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약간 터졌어요. 파도가 지금 너울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분들님, 파도가 있으니까 더 낫나요? 자연스럽게 더 잘 되고. 자, 사이즈 좋은 것도 5대니까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보시면 이게 거의 38 정도, 37 그 정도 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1번에 4마리, 동시에 4마리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4마리가 줄줄이, 줄줄이 올라오네요. 와, 저 뒤쪽에도 이쪽에도 다섯 마리. 와, 근데 우리 뭐하니? 아, 우리 일단 여기 올라오네. 자, 그러면 임원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잘 잤어? 자냐고 시간도 몰라. 자, 현재 시각 3시고요. 오늘 조항. 오늘 조항. 조항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도 잡은 것 같은데 틀어주세요. 와, 이 큰 거는 5차까지. 5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좀 안타깝습니다. 왜요? 어제는 43이 나왔는데. 아. 오늘 살짝 너무 제가 해변고 모자 드립니다. 네, 오늘 네, 3차 후반까지. 네. 근데 어제보다는 오늘은 약간 올라온 네, 거죠? 오늘 좀 아쉽네요. 깽이 원래 기가 센데. 고기가 안 나오네요. 네. 근데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필성. 해변! 자, 그럼 한 여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는 찜이 났겠죠? 조림. 얘네랑 반반 나는 거예요? 예, 여기 또 반반 이렇게 해서 작은 거는 튀김이 났잖아. 예, 요거는 비닐을 이렇게 쳐주시고 내장 제거. 내장 제거하고 물 한번 헹궈서 바로 튀김 되나요? 그렇지. 말려도 맛있잖아. 오, 말려서 쪄먹으면 기가 막히지. 제사꼭이지. 핵으로 황열기 튀김입니다. 찹쌀 가루를 부쳤고요. 175도에서 튀겨줍니다. 이분들이 몇 번 튀기나요? 맞습니다. 자, 그럼 황열기 조림입니다. 같이 먹자고 얘기 좀 하죠. 같이 먹어요. 자, 그럼 오늘은 황열기, 황열기죠. 굉장히 요건 귀한 오종입니다. 와, 그래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죠. 황열기 조림 같이 드시죠. 아우, 고생했다. 이야, 아이고, 일어서 놓다. 아이고, 어휴, 바닷가 잖아. 예? 바닷가 갔다 왔는데 배 타고 와, 비주얼 좋다. 비주얼 좋은 게 맛 좋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알죠? 엄청 맛있다. 고기가 달달하다. 와, 살이 그냥 이만하니까 그냥 이만해요, 살이. 와, 살이. 와. 반나절에서 하루 말리면 더 맛있겠다. 꾸덕꾸덕한 게 맞죠? 담백하니 고기살이 다 내요, 이게. 아, 예. 요게 또 발라먹기도 좋잖아. 그렇지. 예, 기가 막힙니다, 살이. 이게 시장에는 많이 없어. 예. 가끔 나오는데 별로 없고.
이 잡으면 자기들 다 먹어 안 팔아. 요게 요 한 마리의 시장가 얼마인지 알아? 2만 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그 다섯 마리 한꺼번에 올리신 분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내시는 거죠. 한 번에.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다섯 마리를 네 번 잡았어. 그러면은 40만 원이나? 그렇지. 와, 선장님 좀 아쉬워한 게 어제가 다대기로 엄청 났습니다. 그렇죠. 어제 예. 많이 잡은 사람 4, 50마리 잡았어. 예. 얼마나 부러운지. 예. 와, 다섯 마리씩 올랐는데 옆에서 비린내 자체가 안 나는 생선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는 집에 백두릉 가져가도 다대기요. 나도 지금 다대기 넣었잖아. 설날 선물로 주면 이거 어떻나? 10마리씩만 주면 예. 말려가지고. 이거 다음 명절 때 소고기 온다 한 번씩. 한 번씩 말리고 있으니까. 다섯 마리? 두 마리. 우리 오늘 해병으로 타잖아요. 김나무 선장님 배 한번 탔는데 얼마나? 12만 원. 우리 선배님 덕에 이제 우리는 무료로 탔다는 것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무료로 탄 건 무료로 탔다고 또 그렇지. 얘기를 하고. 예. 근데 이게 해병호기 때문에 해병 대원만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 타지. 예. 우리 공군도 타나요? 바로 태워주지. 예. 감사합니다. 자, 해병대 분이 타시면은 경례 필승 경례 한 번씩 또 부탁드린다는 점. 필승 이렇게 하지. 야, 공군도 필승인데. 아, 그럼 형도 이제 필승! 이게 백마! 형 몇 년생이에요? 나 73년생. 네? 형님이 동갑이에요, 형님이랑? 오늘 경례 안 했는데요? 선장님이 93번 군번이시잖아요. 그렇지. 해병대. 예예. 예. 그때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얼마나 한번 맞았지 뭐. 아, 해도 맞고 어해도 맞고 계속 맞았지 뭐. 나라 지키거나 다 똑같이 고생한 거 맞습니다. 예. 하지만 군번이 위로 올라갈수록 힘들다. 예, 진짜 힘들다. 근데 또 그때 정서에 또 맞으니까. 또. 예, 예. 형도 맞았나? 우리는 맞은 거 없고. 형이라서. 예. 복싱 선수인데 누가 때리니? 밖에 나가면 죽는데. 맞죠? 방이라서. 방에만 있었나? 자, 그러면 황열기 튀김입니다. 같이 드시죠. 참고로 이건 게장입니다, 게장. 와, 게장 맛있어요. 이 밑에는 벤치.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 게장을... 아, 이거 미쳤다 진짜. 열기는 이거다 진짜. 아, 오늘 형 100마리 잡았어야 되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근데 그 생선이란 게 잡내가 없으면은 비싼 생선이. 그렇지. 맞나요? 맞죠. 이게? 맞죠. 이게 끝맛도 잡내가 없는데 이거 절대 없고요. 생선 안 먹는 사람. 네. 여기도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하다 하잖아. 네. 와, 이걸 뭐 천천히 먹어야지. 그거는 뭐 막. 아, 이거 맞지. 이렇게 뭐 생선 이렇게 먹어야 돼. 아니 이거를 막 발레. 그 옛날 미래의 순환순환처럼 먹던 거 포비고 먹고 지금 기가 막혀.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해병어를 다 봤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 오징어에 이어서 좀 아쉽다. 와, 네. 많이 잡고 나눠주고 싶은데. 네. 자, 저희가 원래 오늘 계획은 동네 할머니들까지 나눠주는 계획이었는데 윤봉리에 한 마리씩 나눠줄래. 리차드 형까지밖에는 못 간다고. 그렇지. 네. 해병어는 어디서 타면 되나요? 이만항에서 타면 되고. 밴드에 해병어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예, 그쪽으로 예약을 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버드님 리얼갱TV 왼손 좋아요. 구독. 오른손. 아, 뭐 오른손 구독.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우리가 군대 때는 제일 하기 힘든 게 점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해병호를 탔기 때문에 해병대 뭐 명언이나 그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밖에 없죠. 뭐? 한 번에 병은 영원하죠. 해병호 선장님 알려주시더라고요. 미래 철치 핵선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습발은 녹슬지 않다. 들어보셨나요? 해병은 말이 없다. 아, 말이 많아. 말이. 말이 많아. 해병대 해병. 저 우리나라 지키시는 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후배 다 포함이죠. 네.